가상화폐 투자 문제로 장기 휴방에 들어간 트위치 TV 스트리머 겸 유튜버 랄로가 오랜만에 근황을 전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DJ 랄로는 리그 오브 레전드, 가상화폐 거래 등을 콘텐츠로 트위치 TV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 인터넷 방송인인데요. 유튜브 구독자 89.9만 명을 보유하고 있을 만큼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인물이죠. 이런 랄로가 어제 1일 스트리머 도파의 트위치 TV 생방송 채팅창을 통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방송 중단 이후 한 달여 만에 모습을 드러낸 그에게 많은 네티즌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는데요. 이날 랄로는 한 달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 수명 20년을 지불하고 서라 라는 짧은 채팅을 남겼죠. 여기서 한 달 전은 랄로가 방송 중단을 하기 직전을 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랄로는 지난 4월 30일 이후 트위치 TV 방송을 하지 않고 있죠. 그 이유는 랄로가 당시 가상화폐에 고액의 투자를 했다고 밝힌 것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지난달 15일 랄로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하락장인 걸 대충 알고 있었는데도 4월 말쯤 모에 홀린 듯이 역대 가장 큰 베팅을 했다라며 죽지는 않았지만 많이 힘들어서 하루 종일 누워만 있다고 말하며 제가 예전처럼 웃으면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라고 이야기해 투자에 대한 충격으로 인해 현재까지도 방송을 켜지 못하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입니다. 가상화폐의 손익이 10억 원 적자가 났을 때도 밝은 모습을 보였던 그가 방송 중단까지 했다는 점에서 이번 투자로 인한 손해가 매우 클 것이라는 추측이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날 한 달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 라는 랄로의 채팅까지 전해지면서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랄로의 상태가 매우 심각한 것이 아니냐 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죠.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도대체 얼마나 잃었길래 이러는 거지? 최소 10억은 넘을 것으로 본다. 빨리 복귀해서 모습 보여줘라 라는 등의 댓글을 남겼죠. 최근 코인 시장의 전반적인 하락세에 BJ 랄로뿐만 아니라 DJ 승냥이 등 다수의 인터넷 방송인들이 투자 피해를 호소했었는데요. 해당 상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